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동아일보 9월 9일자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상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물류가 마비된 요소수 사태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철저한 확인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 업체 한 곳이 수출 물량 축소 방안을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 한류 제한령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외교 라인의 설명만 듣고 안심할 수 없다. 2년 전에도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이 갑자기 요소 수출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는 예상도 대비도 하지 못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원 의존, 구멍 뚫린 해외 정보 수집 체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등이 빚은 참사였다. 당시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를 단순히 농업용 비료 문제로 오판했다. 산업, 국토, 환경, 외교 등 어느 부처도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중국의 조치 후 3주가 지나서야 첫 대책 회의를 가질 정도였다. 정부가 늑장 대응하는 사이 교통, 물류, 건설, 의료 등 곳곳이 마비 위기에 놓인 국가 비상사태로 변졌다. 요소수를 넣으려고 주유소마다 화물 자동차들이 길게 줄을 섰다. 가격이 10배로 치솟고 매점매석 행위도 발생했다. 승용차, 화물차를 넘어 소방차, 구급차, 건설기계와 발전소까지 멈출 지경이 됐다. 대안 없이 특정 국가의 공급망을 전량 의존하는 위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번 상황도 어쨌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요소수 사태 이후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비축량도 늘렸다지만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높다.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은 2021년 71.2%에서 지난해 66.5%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89.3%로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원 무기화 등이 불똥이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년 전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년 전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물류가 마비된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중국 비료업체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8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없었으며 비료 업체 한 곳이 수출 물량 축소를 발표한 정도라며 신화에 나섰습니다.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료용 요소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21년 65%에서 올해 17%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비료용과 달리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중단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산업용 요소와 중국 의존도는 7월 말 현재 90.2%까지 높아졌습니다. 2년 전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는 요소 비축량이 차량용 2개월분, 농업용 1개월분 이상으로 대란 가능성이 작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발주업체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업체가 이미 나오기 시작한 만큼 중국 정부 차원의 수출 통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하루빨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